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마감 시향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0.41% 상승, 코스닥 0.37% 상승했습니다. 자, 추가로 더 상승했습니다만 비교적 그냥 좁은 밴드 안에서 그냥 큰 흐름 없는 숨고르기 장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는 20일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도치 모양, 그리고 코스닥은 전일 장대 양봉 시연 이후에 21선 저항 부위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양시장 다 쉬어갈 만한 자리에서 밑에 처지지 않고 그래도 적당히 마무리한 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인 오늘 현선물 다 매수 들어왔습니다. 거래소에서 2743억 들어왔고요. 그리고 선물도 3310계약 매수함으로 해서 지수 빠지지 않고 붙들어 놓는데, 외국인이 오늘 힘을 크게 썼다. 그에 비하면 기관은 배신을 딱 때려가지고요, 1500억 매도하고 선물도 1793계약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일 PMI 지수, 제조업 지수 상해종합 잘 나왔다는 소식 때문에 상당폭 3% 이상 상승했고요.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0.02% 하락. 자,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환율은 다시 전고점대 인근으로 박스권 상단 쪽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 최근에 달러가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 보시면 0.12% 추가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 349계약 매수 중이고요, 선물. 추가로 콜옵션 7% 상승, 풋옵션 5% 하락.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캔들님 오래간만이네요. 빠리님 최근에 열심히 시청해 주시네요. 빠리님은 무료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방송 안내 밑에 보면 1대1 닥터케이 카톡 있거든요.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자, 현재 미국 선물 약보합 약한 강세.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02%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은 0.11% 상승 중입니다. 골드는 최근에 한번 낙폭 딱 있고 밑으로 약간 처지는 모습이고요. 자, 기름값은 반등 중입니다. 오늘 나중에 마감 시향 하고 난 다음에 크루드 오일 매매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큰 무리 없다. 아까 잠깐 보니까 유럽 시장도 상승 중이던데, 키움에서는 실시간으로 그런 제공하는 것 따위에 관심이 별로 없죠, 그죠? 자, 핸드폰으로 검색합니다. 다우존스가 아니라 독일 0.63% 상승, 그 다음에 영국 1.09% 상승. 야우, 양호. 그럼 뭐 미국도 크게 나쁠 거 없어요, 양호.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 쳤어요, 그죠? 전 세계가 바닥 친 게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자, 우리나라도 4월 10일 날 한미 정상들 정상회담 지금 예정돼 있죠. 정상회담에서 또 좀 좋은 소식 나온다면, 북미 관계 조금 완화 될 수 있는 모습 나온다면 더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죠. 요거 좀 설정한다고 말이 안 된다, 그죠? 멀티가 안 되는가 봐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오늘은
알람이 떴나 봐요. 그죠? 자, 포트폴리오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 먼저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딱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브루스건 가다가 만 밀린 걸로 기억합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IT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시총 상위 상단에 있는 종목들 많이 상승시키고, 나머지 적당하니 좀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른 거 별로 없는 금융 증권 쪽으로 좀 많이 올랐다. 나머지는 그만그만이에요. 그죠? 그만그만 내지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들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성이 강하게 반등한 게 오늘 바이오가 강하게 반등한 게 특징이죠. 자, 포트폴리오 분석 좀 해보자면요. 현대건설이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하고 있거든요. 건설주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이날 좀 오른 거 빼고는 빠진 게 얼마입니까? 그죠? 시장이 안정세 찾아간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 간에, 좋은 타협 할 수 있도록 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또 반등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곳에 왜 우리가 중재사 역할밖에 안 되는가? 참 아쉽습니다, 많이. 자, 오늘 기관 현대건설 또 매수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죠? 노려보겠습니다. 상방 올라가면 수익점 납니다, 이제. 손실 난거 만에 많이 하는 거예요. HLB 생명과학, 와, 이게 좀 우롱당했어요, 오늘. 끊어내니까 반등하고, 좀 더 축소하니까 또 반등하고. 반등해서 좋긴 한데, 일단 전략대로 하는 겁니다. 반등 시 매도하겠다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종가권에 땡겨서 그렇지, 은봉이었거든요. 그죠? 여기 저항권이고 은봉이면 챙겨 나간 게 아니라, 끊어 나간 건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힐링님 어서 오시고, 별로 안 늦었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저 외국계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 시어 커버링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공매도 집중된 종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HLB 생명과학 파란 걸로 현대건설하고 들어갔으니까 별 문제 없어요. 올라가면 됩니다. 자, 아무리 퍼스픽, 장 초반에 괜찮다가 조금 밀렸는데 아직까지 감내할 정도 되고요. 많이 올랐던 중국 소비재, 중국 화장품, 그다음 면세점 관련 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조정 받았거든요. 같이 조금 빠진 면 있는데 올라간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한다면 문제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뚜기가 좀 빠져요. 아, 짜증나요. 이거 짜증납니다. 위로 한 마 딱 더 치고 가주면 참 좋았는데, 일단 그래도 뭐 라면 시장에 많은 점유율 또 확보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현대차 추가 매수 사인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정도, 그죠? 딸랑딸랑 하는데 여기 저점 잘 깨지 않을 거란 판단하고 있고요. 반등 나온다면 충분히 수익 나오니까 적절히 대처할 테고, CJENM, 그죠? 오늘 1.75% 상승했고, 기관행 쌍끌이 들어왔네. 한만통 하고 치주면 전고점 24만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신규 편입한 와이서 편입하자마자 2% 이상 그냥 바로 또 상승입니다. 여기서 딱 사 하니까 바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만은 어쨌든 한번 챙겨 먹고, 그죠? 다시 뭐 들어가서 들어가자 했는데 다시 들어갈 분은 아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요. 한번 챙겨 먹었으니까. 자, 이제는 챙겨 먹는데 더 주력합니다. 이제 토해내는 거 싫어요. 자, 와이솔 통신 관련, 5G 관련, 핸드폰 관련 다 연관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딱 들어가거든요. 딱 올라간다. 전고점 돌파하면 이것도 강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다 던졌어요 이제 여기 위에서 그죠? 1분 남겨놓고 한 5분의 1 남겨놨다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제 말이 다 던졌습니까? 맨 마지막 상황이 좀 헷갈리네. 잠깐만요. 5분의 1 남겨놨을 겁니다. 아니면 다 던졌나? 헷갈려.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잠깐만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그죠? 자, 채팅방 날린 내용 보고 있습니다. 아, 다 던지려 했네요. 그래, 헷갈려가지고요. 자, 삼성전자 미련 없이 다 던졌어요. 그죠? 46,000원. 밑으로 약간 깨지는 거 보고, 46,000원까지만 다시 노리겠다 했으니까, 다 던졌어요. 자, 그리고 뭐 적당하게, 조정 받는 거 보고 다시 안정세 찾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4월 5일 날 실적 발표 합니다. 그때 실적 안 좋게 나온다고 미리 공언해 놨는데 그 이야기 듣고도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말이죠. 어떻게 될지 또 모르니까 굳이 여기서 뭐 주춤주춤하고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챙기고 합니다. 플러스 삼성전자 플러스 내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뽑아놓은 종목들 보면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NC소프트도 여기서 관심 있었는데 날아가 버렸고요. 코웨이는 조금 주춤주춤 주저됐습니다. 20일 깨지는 첫 번째 음봉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모습 보고도 일단 더 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패스. 여기까지 쳐져주면 오히려 땡큐 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코웨이. KTNG도 약간 주춤했는데 야 땡겼구나 확실히 그죠? 근데 지저분해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고 넣어놓은 겁니다. 박스권 하단 오면 사서 박스권 상단 오면 팔고 JYP 이제 돌파했으니까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JYP 쪽으로 접근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제 다시 재돌파하는 상황 나오기 때문에 눌려준다면 관심 가집니다. 이제 트와이스 아마 컴백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롭게 기관 쓰러 담았네. 그죠? 야. 자, 나무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야, 셀트리온 오늘 강한 상승세 4.4% 벌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20만원권까지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면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 이제 그래도 강한 반등세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상황 20만원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그 위에 20만 4천원도 또 저항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 상황 체크해 보셔라. 기간 매수세가 좀 들어왔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승했으나 20일 인근 가니까 조금 주춤하죠. 20일의 저항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7만원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아마 쉽게 돌파는 힘들 겁니다. 여기 이평선 3개 뭉쳐 있거든요. 그러면 돌파하다가 밀릴 수 있는데 밀릴 때 조금 밀리고 적당하게 밀리고 다시 반등할 땐 강하게 반등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일 연속으로 기관에 의인 쌍끌이 들어오네요. 야 강한 반등세.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격 초피로 오는 과정입니다. 자, 바이오가 셀트리온 삼형제 가고 나머지도 뭐 비교적 양호한 편이네, 그죠? 바이오메드 고점 부위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신라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 반등 넣으면서 조금 이제 저항권에 근접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저항을 얼마나 잘 뚫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저는 위에 지금 매수를 해서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 놓으면 조금 더 지켜볼 것이고 여기서 튕겨 내려오는 저항의 모습 많이 보이면 손절할 겁니다.
손절하고 강하게 가는 종목으로 붙을 겁니다. 자, 휴젤, 안트로젠. 한미약품도 관심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대웅제약. 자, 가능하면 바이오 쪽 이제 접근 안 할 겁니다. 가능하면. 왜? 이번에, 몇 가지를 보면서 느낀 바가 커요. 셀트리온을 봐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봐도 그렇고요. 물론, 어느 정도, 폭탄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그죠? 감리, 그죠? 회계,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감리 다시 한다는 것 때문에 거래 정지되고, 그 다음에, 또 폭락 나오고, 그죠?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에 한가 이어서 추가 폭락하는 거, 이런 거 보고 너무 위험하다. 제가 주식 투자함에 기준으로 삼는 안정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수익 날 땐 잘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메디톡스 나쁘지 않다는데, 와, 스트레이트로 가요. 그죠? 야, 키가 나, 외국인. 좀 매수세 들어오네요. 자, 오늘 음식료도 조금 주춤해요. 자, 농심 저도 관심 좀 있었거든요. 매수해도 될 만한 자리이기도 한데, 일단 오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패스했습니다. 자, 눌려주면, 이거, 이런 건더 접근하기 좋으니까,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강에 가던 놈, 여기서 올라가면, 쫓아갈 수도 있는데, 먹을 거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근데, 충 하고 한번 쳐지면, 리바운드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아싸리 노립니다. 자,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거몇개 있어요. LG 생활건강도 좀 퉁하고 한번 쳐져주면 노리겠는데, 그런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체크해 봤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같이 좀 들어오면 좋은데, 오늘은 기관이 단기 청산 물량이 좀 나왔고, 외국인이 그래도 좀 많이 받아줘서 강한 추가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0.41% 상승이긴 하나, 시총 상위에 국한되어 있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체감은 전기전자나 셀트리온 정도 안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크게 체감 별로였겠죠. 자, 내일 추가적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쌍끌이 들어와서 강하게 같이 견인해 줘야만 시장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같이 방송 보자.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잠시 5분 쉬었다가 품보 매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